사실 이걸 겨울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 이제 재밌게 만들자, 모두가 이제 즐길 수 있고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극제를 만들어서 좋았습니다. 근데도 이제 마스크를 못 벗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엄청 막 많이 잘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최고다, 잘한다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가장 어리다 보니까 부담도 되는데 열심히 즐기면서 친구들도 경험을 많이 쌓고 더 알아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. 그런 거 보면 너무 고맙고 친구들한테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어요.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제 연기를 보고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또그 순간이 너무 보람찼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앞에 있던 팀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관객들도 되게 많이 커지고 좋게 풀린 것 같아서 후련한 게 큰 것 같아요. 진짜 약간 관객 있는 무대에 서니까 좀, 되게 좋았어요. 마지막에 박수 받는 거 커튼콜이랑 되게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.